서 있는 사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이는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 서서 너나 먼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너나님은 모르는데 없어서 홀로 서 있는 난 저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다정하게 놀던 간 곳이 어디기 물지 보고 있을까요? 아,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제 가요 무대 방청석을 메워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건강하십니까? 또한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춘화 그러면은 제가 새삼 누누이 소개를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가수입니다. 다재다능한 가수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재주가 많습니다.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또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춘화 씨가 여러분들을 한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부른 노래는 물론이니와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석해서 소화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춘화 씨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주십시오.
여자이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춘화입니다. 오늘 가요 무대에서 저의 특집 무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도 노래로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특히 하춘화의 목소리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노래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가를 조사를 해서 한 곡 한 곡 신중히 선정을 한 곡들입니다. 지금부터 감상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식도 없고 볼새만 울어 울어 세월 야속한 생각 눈물에 젖는 눈물에 젖는 영혼하다 다시 성당에 모두 모여 팔자에 웃는 아들 달라달라고 해니 청소 마을 말고 가관객이 외로이 떠난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만 부암산 유정산 법당리 칠성당에 모두 모여 팔자에 웃는 아들 딸 나달라고 백일의 청소 전음에 물나들이 황풍선이 불불대는 사시상청 물거품한도 빙글빙글 횡글횡글 요리조리조리 요리 비비비비 맹물동안인데 우리 집에 그 사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제 노래입니다만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노래하기는 참 힘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숨 쉴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만 구암자 유정사 법당뒤 칠성당에 모두 뭐 아유 이거 아주 먹고 살기 힘든 노래예요. 네, 여러분께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요 무대 하면 우리 또 저 김동건 선생님 또 하춘화 하면은 뭐지요? 하춘화가 하춘화예요? 하춘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통가요지요? 네, 하춘화 하면 전통가요. 또 전통가요 하면은 통기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만 이 전통가요만큼은 통기타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불렀던 그 전통가의 명곡들을 몇 곡 모아서 우리 통기타의 연주와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상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놓고 본체만 채웠던 곳.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만 정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렇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속 앉아서 감상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힘차게 합창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옛 가요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한국인이 모이는 자리면은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입니다. 번지 없는 주막, 울건 없는 박달재, 처녀 뱃사공. 자, 부탁합니다.
하준아 씨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 노래를 이렇게 혼자서 오래 부르기도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준아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시겠고요. 제가 잠시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수고하셨어요. 네. 근데 이 저 하준아 씨 그 잘 아는 분들도 가수 생활을 뭐 30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20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25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떻게 종잡을 수 없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7살 때 처음으로 취입을 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은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혼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6살 때 레코드 취입은 했습니다만 정식 데뷔가 16살 때 16살 때 예, 데뷔를 해서 이제 올해로서 가요 생활 22년째가 됩니다. 그래요? 네. 아, 22년째 되는군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뭐 그 참 원로 가수도 많으시고 또 그 정상 가수도 많고 다재다능한 가수도 많지만은 하춘화 씨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어떤 데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물론 이제 그 보시는 분들마다 다 좋아하는 네. 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미련하리만큼 네. 노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네.
예, 사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고 그러시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뭐 정직하게 산다,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 하는 것은 네. 그 일반 그 시청자나 팬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기인들을 평하기가 쉽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노래도 잘하고 또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팬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한 점을 좋아하실 거고요. 네. 이제 제 주위에 가까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태도가 좋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뭐 기네스북에 그 등재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3년 뭘로요? 전에요. 네. 최다 콘서트 보유자로요. 네. 제가 1261회로 영국 기네스북에 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정서를 3년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뒤로, 그것은 세계에서 그 그렇죠. 통틀어서 네. 가수 중에 그 리사이트를 가장 많이 한 그렇죠. 연주회를 가장 많이 한 가수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기록이기 때문에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는 어떤 것이고 적게는 어느 정도 작은 규모로 했는데 그렇게 크고 작고가 아니고요 혼자서 이제 단독 그러니까 2시간 공연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요즘은 뭐 한 번 두 번 공연을 했습니다만 제가 콘서트를 한참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하루에 세 번 네 번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몇천 회라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으니까 네. 날로 따져서 1261일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22년 가수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1200회를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몇 년입니까? 날짜로만 따져도 그렇죠? 제가요 1년이면 180일을 공연을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한 9년 동안을 하고 요즘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죠. 뭐 1년에 네. 180일 네. 정도는 안 하고 한 한 달 정도는 합니다. 근데 난 모르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가 뭐 큰일 한 것도 아닌데요. 네. 제가 데뷔할 당시에 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제가 16살 텐데 네. 너가 지금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이 얼만큼 그 귀한 말씀인가를 제가 판단을 못하고 그저 부모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한다 자식된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김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들어서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 좋은 일이라는 건 사실 감추면서 해야 어떻게 보면은 더 값어치 있다고들 말씀들을 하지만 그것을 뭐 한두 번 하면 몰라도 오래 하면은 다 주위에서 알게 되지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더 해야 네. 할 일이 많아요. 예 예. 네. 그 몇 미터 앞에 두고 하는 노래가 김상배 군의 노래지요. 네, 남자 가수. 근데 그 노래를 노래.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남의 그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이 노래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해 볼까 그런 네. 준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신청곡입니까? 네, 신청곡입니다. 네. 자, 여러분 청해 주십시오. 붙일 수 없었다.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감사합니다. 제가 엎드려서 절 받깁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로 진실한 사랑과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그 열기가 아주 제가 이렇게 뺨이 뜨겁고 땀이 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께 늘 보답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서 공연을 갖게 되면요, 늘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김강섭 선생님이 이끄는 KBS 오케스트라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저 김강섭 선생님께서요, 저를 참 평소에 이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은 이 프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김 선생님 저 앞으로 오시죠. 왜 갑자기 나를 불러요? 네? 왜 갑자기 나를 불러요? 아니 우리 저 김강수 선생님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뒤에서 주의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오늘 보세요. 이 정말 회색 양복에 너무너무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강수 선생님을 늘 테레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미남에다가 뭐 음악 실력 있겠다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앞으로 모셨느냐 하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하춘아 씨는 나왔으면 잘했군 잘했군을 좀 할 것이지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감 역할 하실 분을 좀 보니까 우리 저 김동건 선생님께서는 우리 그 사모님 때문에 눈치를 보고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김강서 선생님이 가장 적격일 것 같아서 맞지요 여러분? 아 김동건 씨 가요 무대가 몇 년 됐죠? 아 지금 가요 무대 9년 됐습니다. 제가 가요 무대 제일 1회 때부터 했습니다. 음악을 했는데 이 가수들이 노래는 단상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뭐 이 얘기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갑자기 잘했군 잘했군 제가 시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당황하실 건데요. 가사는 제가 옆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손뼉 소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난 노래 못해요.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영감 왜 불러 잘하면서 그래요 왜 자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아서 잘했군 잘했어 아유 급하기도 해 아유 병아리 한 쌍을 보아서 그럼 보았지 그럼 제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시작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우리 김강수 선생님께 힘찬 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하준아 씨, 제가 네. 보기엔 말이죠. 네. 앞으로 우리 김강섭 단장께서는 네. 가수들한테 그 지휘를 하면서 네. 박자가 틀렸다, 음정이 불안하다 이런 그 야단은 절대로 쳐서는 안 될 줄로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가요 무대 지금 9년 합니다만은 우리 악단장 김강섭 선생이 나와서 노래 부른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노래니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걸 해서요. 이 프로 끝나고 제가 바로 집에 갈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요즘 내놓은 전통 가요입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르고 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신 곡입니다. 여러분 무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다 요 치면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하춘화 양과 노래 부르고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기 계신 여러분 고맙고요.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남 고 아리랑 동동 스리랑